안전지대 침범 7만 원 있어. 예. 그 레전드급이죠. 엄마 7만 원 있어. 아빠랑 엄마랑 대화하면서 아, 엄마가 난 저기 들어가는데 그랬더니 아빠가 안 돼. 그러면 7만 원이야. 그러니까 어이 절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딸이 엄마 7만 원 있어. 네. 안전운전 전주의 이광호님 가족의 그 아주 시트콤 같은 얘기가 생각나는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죠. 보겠습니다. 좌회전하려면 저 앞에서 안전지대를 앞 차가 깜빡이 안 켜니까 나 미리 들어가야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앞 차가 여기서 쑤, 아, 앞 차랑 부딪히진 않았어요. 앞 차가 깜빡이를 안 켜니까 저쪽 직진할 줄 알았죠. 그래서 나 여기서 쭉 가는데 이럴 때 보통 많이 들어가요. 예,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되죠. 쭉 가서 저 앞에 가서 내 공간이 생겼을 때 깜빡이 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앞차가 직진할 줄 알고 난 이미 안전지대 물고 들어가요. 근데 앞차는 여기서 깜빡이 없이 그냥 쑤. 앞차랑 부딪히진 않았는데요. 앞차랑 부딪힌 거나 겨우 안 부딪힌 거나 뭐 차이가 없죠. 앞차랑 부딪혔다면 누가 더 잘못인가요? 앞차랑 부딪혔다면 앞차가 더 잘못입니까? 블박차가 더 잘못입니까? 투표 시작. 앞차 깜빡이 안 켰어요. 아,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더 많군요. 68%. 블박차가 더 잘못이 32%. 이거요. 블박차 역주행이나 마찬가지예요. 안전지대 침범은 중앙선 침범은 역주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차랑 부딪혀서 앞차 운전자가 다쳤으면은 블박차 운전자는 들어가지 말라는 안전지대를 왜 들어갔어? 지시위반. 지시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부딪히진 않았어요. 그래서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편 다친 사람 없죠? 그게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블박차에는 이제 3개월 된 아기가 베이비시트에 있어, 자고 있었어요. 아기 안 다쳤어요. 경찰에 이거 접수했더니요, 비접수사로 접수했더니, 당신은 안전지대 침범이야. 당신 지시면 처벌받을 수 있어. 그래서, 네, 접수했던 거 없던 걸로 했어요. 잘하셨어요. 어차피 접수해도 처벌은 안 됩니다. 왜? 상대도 다친 사람 없고, 우리 쪽 다친 사람 없어요. 나만 좀, 윽! 한다고 좀 불편해요. 나 다친 건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안전지대 왜 들어갔느냐? 들어가지면 안 되잖아요. 과태료는 7만 원이지만은, 이제 운전자가 밝혀졌어요. 그러면, 안전인데 들어가지 말라는 들어갔으니까요. 이제는 범칙금 6만 원. 저 벌점 15점인가요? 10점에 6만 원인가요? 15점에 6만 원인가요? 잘 모르겠네. 아이 그런 건전잘 몰라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 과실 비유령. 블박차가 또 잘못했죠.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역주행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앞차도 깜빡이 안 켜도록 깜빡이 켜야 돼요. 이렇게 들어오는 차 많이 있어요. 과실 비율? 아, 깜빡이에 여기 깜빡이 켜고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에 이렇게 들어온 차가 어디 있어? 그러나 깜빡이 안켠 것에 대해서 판사 성향에 따라서 한 10에서 20% 볼 수도 있고요. 어떤 판사는 30%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도 늘 깜빡이는 생활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여기서. 아, 아니, 깜빡이 켜야 되고요. 요 차가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는데 정상적으로 요 초입에서요. 초입에서 깜빡이 켜는데 여기서 들어온 차랑 사고 났을 때 이럴 때는 백대빵입니다. 네, 저 초입에서 여기 이제 시작되잖아요. 초입에서 깜빡이 켜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그럴 때는 백대빵으로 봐야 됩니다. 변호사님,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아,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